조금 전에 우리 수급 포인트에서 외환시장 환율을 꼽았었는데요. 북한발 리스크 못지않게 외환시장의 움직임도 상당히 우리 시장에 중요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다. 오늘 마켓 인사이드 KB투자증권 문정희 이코노미스트와 함께 시장 상황 점검해 보겠습니다. 스튜디오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일본에서 통화정책 회의가 열리고 있어요. 추가 양적 완화 정책에 관한 이야기, 전 세계적으로 지금 어떤 결과가 나올지 주목을 하고 있는데, 연구원님께서는 어떤 전망 갖고 계십니까? 일단 오늘 어제하고 이제 오늘에 걸쳐서 BOJ에서 4월 통화정책 회의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뭐 이미 개최되고 있는 부분인데요. 이제 특이한 점은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일본은행 같은 경우에는 매년 4월과 10월에 두 차례에 걸쳐서 통화정책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4월 초하고 10월 초에 BOJ의 이제 반기 보고서가 발표될 예정인데요. 통상적으로 이번 주에, 그러니까 오늘 개최되는 부분은 BOJ의 반기 보고서가 발표될 예정이고, 그에 따라서 추가 양적 완화 이런 조치들이 발표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만약에 뭐 추가 양적 완화나 이런 이제 추가적인 조치가 발표된다면은 다음에 이제 개최될 4월 26일날 BOJ 통화정책에서 개최될 예정이고요. 오늘 발표될 얘기는 아마 그 일본 경제의 경기 상황과 그리고 향후 일본 경제의 전망 그리고 기준금리에 대한 조정인데, 뭐 실질적으로 기준금리 같은 경우에는 제로금리 수준이기 때문에 크게 변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제 추가 양적 완화가 발표될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양적 완화에 대한 언급의 가능성도 낮게 보시고, 그렇다면 우리가 우려하고 있는 엔화 약세에 대한 부분도 조금은 걱정을 덜어도 될 것도 같은데요. 단기적으로는 어떤 결과가 나오든 기조적으로는 엔화는 약세 쪽으로 갈 것이다라는 큰 전망들은 여전히 시장이 변함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해석은요? 일단 그 엔화 약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일본 어그 미국의 달러화가 엔화 약세를 용인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래서 그에 따라서 이제 엔달러 환율도 뭐 94에서 96의 낮은 이제 박스권 흥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엔화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펀더멘탈 측면에서 봐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이론적으로 이제 환율 전망 예측할 때도 보면은 뭐 이론적으로는 뭐 내외 금리 차나 경상수지 뭐 실질 실환율 이런 것들이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미국의 그 달러화와 일본의 엔화를 볼 때는 재정 수지의 격차를 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미국과 일본의 재정 수지 격차가 대략 한 4% 포인트 내외로 좁혀져 있는데요. 이것이 이제 시간이 가면 갈수록 미국 같은 경우에는 재정 수지가 어느 정도 개선이 되지만은 일본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개선될 폭이 적어지기 때문에 엔화는 상대적으로 약세로 갈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 수준 같은 경우는 매우 완만하게 갈 것으로 보고 있고요. 대략 2017년 정도까지 본다면은 뭐 재정 수지 격차가 5% 내외 포인트 예상이 되기 때문에 대략 한 100엔에서 110엔 정도.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는 95에서 96엔 정도가 적정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준에 비하면은 뭐 연말까지 봤을 때는 엔화 약세가 크게 이제 올라갈 가능성은 좀 적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크게 올라갈 가능성은 없지만 그렇더라도 기초적으로 조금은 더 약세가 이어질 가능성을 그렇습니다. 열어두고 계신 것 같네요. 어제 보니까 전경련에서 발표한 자료에서 뭐 엔화가 얼마 정도 뭐 하락할 경우에, 그러니까 가치가 더 하락할 경우에 우리나라 수출기업들의 보고서 뭐 영향력 이런 것들 나온 것도 봤는데, 엔화 약세로 인한 한국 경제의 둔화세는 어느 정도로 예상하십니까? 어제 그 정경련 이제 보고서에 따르면은 엔화가 10% 하락할 경우에 국내 수출이 한 2.4% 정도 이제 감소할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민간 연구소나 아니면 정부 쪽에서도 대략 한 2에서 4% 정도는 줄어들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올해 이제 금년 우리나라 수출 같은 경우에는 뭐 연간으로 4에서 한 7% 정도 전망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지만은 엔화 약세로 인해서 대략 한뭐 2에서 4% 정도 낮아진다라고 본다면은 거의 수출 같은 경우에는 뭐 전년에 비해서는 5% 미만의 증가세에 불과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제 엔화 약세 부분은 국내 수출 뭐 대외 수출 경제 전반적으로 좀 부진할 영향을 줄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다만 이제 좀 짚어볼 부분이 이제 프라이스에 대한 개념보다 이제 그 글로벌 경기가 좋아지면서 물동량이 증가하는, 그러니까 이제 퀀터티에 대한 이제 개념이 조금 더 반영이 될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글로벌 경기가 좀더 좋아지고 물동량이 증가한다면은 프라이스에 대한 마이너스 효과는 다소 반감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따라서 이제 국내 수출이 엔화 약세로 인한 영향은 뭐 이론적으로는 2에서 4% 정도 예상이 되지만은 그거보다 낮지 않을 것이냐라고 예상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뭐 미국 얘기, 일본 얘기, 대외 얘기만 하고 있는데 우리가 뭐 그렇다고 가만히 있는 나라도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도 신정부 예. 출범하고 나서 이번 달부터 본격적으로 경제정책 펼치겠다. 예, 그래서 예.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도 크게 언급이 되고 있어요. 예, 예, 그렇습니다. 4월 금통위는 어떤 예상 갖고 계십니까? 예, 지금 이제 그 다음 주에 이제 금융통화위원회가 발표될 예정인데요. 아, 이제 오늘 이제 한국은행에서 반기 보고서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아, 오늘 보고서에 따라서 아마 경제 전망이나 아니면은 향후 뭐 이제 경기 동향 그리고 경기 전망이 좀 바뀌어질 부분이 있는데요. 네. 일단은 정부에 대한 입장이 좀 난감한 입장입니다. 지금 이제 지난주에 이제 신정부 경제정책 방향에서 성장률을 2.3%로 대폭 하향 조정했기 때문에 한은이 만약에 기준금리를 동결한다면은 정부와 이제 엇박자가 나는 것이 아니냐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예. 반면에 이제 지난 3월 금통위에서 김종수 한은 총재 같은 경우에는 하반기 경기 회복이 좀 완만하게 진행될 것이다라고 예상했기 때문에 금리 동결 기조 가능성도 좀 있습니다. 다만 이제 오늘 이제 보고될 반기 보고서에 따라서 네. 올해 한은의 경제 전망이 2.7% 를 상회할 것이냐 아니면 하회할 것이냐에 따라서 다음 주에 기준금리가 영향을 상당히 미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지금 시점에서는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이 좀 더 높다고 예상되고 있습니다. 전망치가 좀 더 안 좋으면 아무래도 좀 더 경기를 부양해야 되니까 돈이 좀 풀려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금리 인하 카드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진다라는 건데 아직은 그렇더라도 불확실성이 좀 많이 남아 있군요. 예, 예, 그렇습니다. 신정부의 이런 경제 정책에 관해서도 뭐 큰 기대감을 사실 좀 많이 가졌다가 최근에 부동산 대책이나 보면은 결과적으로 반응은 또 조금 기대치에 못 미치는 것 같아요. 예, 예,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 이런 정책들 우리 시장에 좀 활력을 확 불어넣어 줄까요? 어떨까요? 예, 일단 그 지난주에 발표됐던 부동산 대책 같은 경우에는 네. 이번 주였죠. 실질적으로 큰 효과를 얻기는 좀 어려웠습니다. 뭐 실질적으로 뭐 다주택 보유자 같은 경우에는 뭐 중과세 폐지 이런 얘기도 없었고요. 뭐 LTV나 DTI 얘기도 네. 실질적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에 대한 대책은 좀 미온적이지 않았느냐라고 보고 있는데요. 뭐 그렇다고 지금 신정부가 부동산 가격을 인상할 정도의 정책을 구사하기도 쉽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앞으로 나올 얘기는 추경인데요. 추가경쟁 예산인데요. 뭐 오늘 나온 보고서 같은 경우에는 신정부의 추경이 대략 한 18일 정도 아마 국회에 상정될 것이다라고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4월 말 정도에는 아마 추경이 국회에서 통과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대략 추경 예산 예정 같은 경우에는 뭐 GDP 대비 한 1% 수준 대략 한 15조 원 정도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이를 통해서 국내 이제 연간 경제 성장률을 대략 0.2에서 0.6% 포인트를 상향시키는 효과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뭐 신정부가 얘기했던 2.3% 전망치에서 플러스 이제 그 추경의 0.3% 포인트를 감안한다면은 하반기에는 대략 3% 이상의 성장이 가능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대책은 다소 미온적이었지만은 네. 앞으로 발표될 추경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하반기 경기 부양의 효과가 있을 것이다라고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이제 또 유럽에서도 통화정책회의 열립니다. 유럽 예. ECB의 통화정책회의에서 주목해야 될 이슈도 좀 점검해 보고 싶고요. 예. 또 앞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 정책 이벤트나 뭐 대외적인 변수나 이런 것들이 마무리됐을 때 우리에게 또 어떤 시장 변화를 우리가 미리 좀 알고 대응해야 될지 거기에 대한 답변까지 함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밤에도 이제 그 BOJ에 이어서 이제 ECB의 통화정책회의가 열릴 예정인데요. 오늘 회의에서 주목할 부분은 유럽에 대한 경기 상황과 앞으로 유럽 경제가 어떻게 될 것이냐라는 부분인데 지난 3월 22 통화정책회의에서는 유럽의 경기 상황이 그다지 좋지 않았다라고 보고 얘기를 했고요. 올해 성장률 같은 경우에도 대략 마이너스 0.4 정도로 지금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에 비해서 크게 좋아지지 않을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네. 그렇다고 뭐 금리를 조정할 가능성도 좀 낮아 보입니다. 여전히 물가 상승률 같은 경우는 1.7%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0.75%의 기준금리를 하향할 압력은 좀 낮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ECB 통화정책회의는 이런 것들보다는 앞으로 경제 전망에 대해서 ECB가 어떻게 시각, 스탠스가 어떻게 변화되느냐라는 주목할 필요가 있고요. 전반적으로 통화정책 같은 경우나 재정정책 같은 경우 글로벌적으로 봤을 때는 양적 완화나 아니면 경기 부양 조치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만 그에 맞춰서 실물 경기가 회복되는 속도는 다소 느리게 진행되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특히 이제 이번 달에 보면은 이제 4월 달에 주목할 지표가 미국의 이제 재정적정 협상 그리고 예산안 심의 이런 것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4월 달에는 다소 정치적 이벤트로 인해서 불확실성이 좀 더 커지는 구간이 될 수도 있다라고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이제 3월 경제 지표도 봐야 될 것 같고 미국 정부 예산안 심의 뭐 그 계획도 한번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역시 유럽 문제도 체크할 이벤트는 남아 있습니다. 시장 환경 한번 현 상황 점검해 봤고요. KB 투자증권 문정희 이코노미스트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